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 그 스마트폰 내지는 휴대폰을 다 쓰죠. 예, 아마 국민 숫자만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던 상황인데 이 과학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소재였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안 되는 게 없죠. 외로운 이에게는 벗도 되고, 그러니까 뭐 다 됩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휴대폰을 쓰면서 항상 좀 갈증과 목마름이 뭘까요? 휴대폰을 쓰는 분들이면 누구나 공통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배터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기를 늘 들고 다니고 또 충전할 때를 찾아야 하고 또 요즘 이상하게 이 스마트폰은 소모량이 이 전력 소모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2년 쓰면 그때부터 배터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뭐 몇 시간 안 됐는데 그냥 50% 아래로 떨어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죠. 이거 좀 충전이 뭐 영원한 충전은 안 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거 누가 좀 안 만드나. 요즘 과학기술로 충분할 텐데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 쓰여지는 이 소모품마저도 우리가 그런 유한함과 한계를 매일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오죽할까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유대인들이 레위 지파에 의해 거행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매번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죽은 제사라 하면 제물을 잡아서 죽여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마저도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죽어요 또. 그럼 새로운 제사장이 규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또 세습이 돼서 또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 일을 하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한계를 우리가 매번 겪는 거죠.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죄도 또 범죄를 하면 다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제사장도 영원하질 않고 자꾸 바뀌고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약의 제사가 갖는 예표적 성격 때문에 우리 속에 자연히 목마르거나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영원한 제사장은 없을까? 영원한 속죄는 없을까?에 대한 허기가 인간이면 자연히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표적 성격과 임시적, 한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지파로는 안 된다는 절망에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사로는 안 된다는 절망에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사가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사 제도가 있지만 중요하지만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서 강조하거나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제사를 규정했고 그렇게 강조했고 엄중히 드리도록 설명했을까? 원래 목적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구비되는 조건이 완전해야 돼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흠 없어야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데 범죄한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인류가 역사상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치한 제도가 속죄를 할 수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레위 지파를 설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반복해야 되고 또 죽고 또다시 임명돼야 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짐승을 잡아서 죽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인류는 점점점 이 제사 제도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오래된 새로운 방법이에요. 왜 오래되었다고 얘기하냐 하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스스럼 없이 누구나 나아가도록 길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적 제사 제도가 갖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류는 그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에 눈뜨지 못하고 이 제사 제도 자체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아이러니를 벌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반호법으로 하나님이 뭘 설명하죠? 우리 지난주 강해와 맞물리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와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죠.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그분이 제사장도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건 상식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전혀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뭘 몰랐죠? 레위 지파와 그 지파들에 의해서 거행되고 있는 제사 제도의 한계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담고 있는 예표적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찍이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이 제사 제도가 가장 잘 구비되고 가장 완벽하게 정리되었던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 역사 속에 제사 제도가 가장 잘 완비되고 구비되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110편 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은 모세의 절차를 따라 아론과 이어 제사장 계열에 서게 된 레위는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위 지파 말고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시편 110편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띄워주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무슨 제사장이 되리라? 영원한 제사장. 이제 반복되는 제사장 말고 죽으면 또 새로 임명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 말고 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 말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직접 십자가 제단에다가 영원한 제물로 완불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대속은 할부가 아니에요. 뭐 24개월, 36개월이 아니에요. 영단번 다 끝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제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반복되는 제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차피 유한했고 뭐였기 때문입니까? 예표요? 그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는 실체보다 큽니까? 실체가 큽니까? 실체가 크죠. 그럼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하여지는 겁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완불하셨다는 것은 영원히 그것을 지불하시고 끝내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혹시 이 가운데 부채의 압박 때문에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압박과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넉넉히 이해할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채가 다 끝나고 탕감되던 날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과 감격과 뜨거운 눈물은 그거는 끝나본 사람만이 그걸 탕감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감격입니다. 이게 살아 들어오지 않으면 한번 부채를 지어보세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결국 히브리서 전체를 털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나 길어 올리라면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정말 그 다뤄야 될 주제가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득도의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우리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이제 교회 나와야죠. 아, 제가 좀 담배 좀 끊고요. 이제 술 좀 끊고, 세상 어지러웠던 것 좀 정리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다 정리한 사람은 교회 나올 마음이 없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 결백증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결백증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이렇게 떳떳 무쌍한 마음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결백증세가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 이게 조금 심해지면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의가 되는 거죠. 자, 온전함과 완전함은 좀 틀려요. 온전함이라는 개념 안에 완전함이 있죠.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사 자체 때문에 제사 제도를 만든 게 아니죠. 그게 있어야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하여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기는 게 아니라 유산을 챙겨요. 달라요?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챙길 수 있는 몫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여버리죠. 자기 몫을 달라 그래요. 유산의 몫을. 그러니까 유대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법이에요. 신명기에. 배웅망덕한 자녀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무슨 마음에선지 기꺼이 몫을 챙겨내줍니다. 다 털어먹었죠. 굶주렸을 때에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언제 아버지의 생각이 기억나던가요? 주려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사실상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종의 하나라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몰골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는 언제 온전해지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비가 되고 갖추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는 게 온전함이에요. 우리 뒤로 앞으로 몇 장 넘겨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온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사실상 믿음의 창시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믿음도 결국은 내가 터득하거나 내 신념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었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무슨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우리에게 생겨진 믿음은 살려놓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그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누구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예요? 바라보자. 그 온전함이란 하나의 개념이에요.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싸움이에요. 최고의 지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귀 영화 정상의 자리에 있는 분일지라도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면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오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인류의 길고 먼 여정의 싸움은 안식에로 향하는 싸움이에요. 이 길로 가야 안전할까? 저 길로 가야 안식이 있을까? 저쪽 길로 가야 평안이 있을까? 이걸 찾아 헤매는 싸움의 여정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고 단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7장.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제사가 온전했다면 다른 지파와 서열에 따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난 시간 강의 중 일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새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에서 낯선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오죠. 어떤 표현인가 하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대조되어 등장을 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지불을 끝내시고 그 몸을 십자가 대단의 제물로 내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요, 인간의 죄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를 누가 열어놓으셨다는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누구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일 저녁마다 요한 계시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 지금 19장째 들어섰는데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옷이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준비한 의복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잔치에 초대되면 예복을 입고 입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복은 반드시 신랑집 또는 주인집에서 준비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갖추어서 입고 가는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의 주도권과 주권과 주인이 신랑이나 주인집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흘린 보혈의 공로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죠.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화 개념 속에는 이제 한 패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신대요? 상을 베푸시고 거기 테이블입니다. 식탁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왕 위에 앉은 후에 원수의 자녀들을 식탁에 앉히잖아요. 내 자녀들과 같아지리라.
사울의 자손들을 또는 요나단의 자녀들을 식탁에 초대되어 앉힙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감춰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도덕과 윤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공로를 힘입어 보좌 앞에 세움을 입는 겁니다. 그 신앙은 무슨 싸움인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는 싸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주님의 일이 되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끝까지 자기 문제가 됩니다. 길을 보여주고 매뉴얼을 알려주는데도 이거 못하면 이거는 악한 거예요.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만 그 일이 주의 것이 됩니다. 내가 첫날 만날 붙들고 있어야 그건 내 문제밖에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치고 고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로 열려지는 5월 한 달에도 열심히 순종되어지는 원리로 붙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